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 시작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신제품이 입고가 되었는데 그렇습니다. 그 신제품이 심지어 벤슨 그렇습니다. 입니다. 제가 흥분을 해서 아까 시작해서 네. 계속 절었어요. 편집해가지고 이제 잘라 나가겠지만 네. 너무 오랜만에 이 좋은 신제품을 만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좀 흥분한 감이 있습니다. 오늘 만나볼 이펙터는 벤슨에서 시작이 되는 게르마늄 부스트 를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벤슨은 온도 바이어스 컨트롤이 가능한 게르마늄 퍼즐을 디자인하면서 몇 가지 특이한 접근을 시도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전압 제어 오류 수정 회로를 사용하여 단일 게르마늄 트랜지스터에 편향시키는 시도였으나 이것은 민감한 퍼즈에서 궁극적인 사운드를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벤슨은 이 시도를 완벽하게 접목할 장소를 찾아내었습니다. 이 시도는 퍼즈와 같이 구성요소 드리프트, 누출 및 온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게르마늄 클린 부스트에 완벽하게 매칭하였습니다. 그 결과 입력 헤드룸이 늘어났고 입력 임피던스를 증가시켰습니다. 이로써 이전 동료의 부스트 제작 시 당연시 되었던 이상한 인공물 없이도 게르마늄 트랜지스터를 완벽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게르마늄 클린 부스트를 탄생시켰습니다. 벤슨의 게르마늄 부스터는 기타 시그널이 더 음악적으로 들리게 만들어주며 심지어 바이패스된 톤과 동일한 볼륨으로 설정할 경우 컴프레싱된 사운드와 유사하지만 동시에 더 부드럽고 더 자세한 특성이 부여됩니다. 이 벤슨의 게르마늄 부스터는 베이스, 어쿠스틱 기타 픽업에 사용하여도 더 자연스러운 사운드로 완성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저희가 다뤄봤던 이 게르마늄 퍼즈, 네네. 벤슨의 게르마늄 퍼즈에 이 다양한 연구와 시도를 했겠죠. 하는 과정에 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압 제어 오류 수정 회로를 사용해서 이 단일 게르마늄 트랜지스터에 편향시키려는 시도를 했는데 이 퍼즈와는 궁합이 잘 안 맞았었다. 근데 그게 꽤 이 중요한 시도였나 봐요. 네. 그걸 버리지 않고 그렇습니다. 클린 부스터에다가 접목을 시켰더니 굉장히 효과적으로 멋진 사운드를 완성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그래서 이제 탄생한 이 부스트가 바로 이 게르마늄 부스트입니다. 저희가 이제 기존에 다뤄봤던 클린 부스터와는 조금 궤를 좀 달리하는 느낌이 있었고 저희가 이제 이 벤슨 특집을 저희가 또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시연을 미리 촬영을 진행을 하면서 느낀 부분은 정말 뭐라 그럴까 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기타 사운드를 네. 바꾸어 주고 있다라는 느낌을 굉장히 강하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벤슨의 부스트의 전원을 처음 켜진 후 오류 수정 회로가 게르마늄 트랜지스터를 올바르게 바이어스하는 데는 약 10초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하니까 전원을 꽂으신 다음에 10초가 지난 다음에 사용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오늘 다양하게 사운드를 들어볼 텐데 일단은 클린 사운드에서 네. 그 다음에 부스트를 걸었을 때 사운드 그리고 네. 저희가 다양한 페달들과 접목을 시켜서 부스트된 사운드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클린 사운드 먼저 들어볼까요?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아웃은 7로 돼 있고요. 비슷한 사운드를 끈 상태로 한번 들어볼게요. 앞서 설명드린 대로 입력 임피던스가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뭐랄까 이 사운드가 굉장히 이 진짜 음악적으로 변했다라는 말이 가장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저랑 은총 씨도 이 사전에 이 사운드를 들으면서 적잖이 놀랐는데 이 굉장히 질감도 그렇고요. 이 모든 부분이 굉장히 이제 부드러워지면서도 굉장히 음악적으로 변한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트윈 리버브가 굉장히 뿌띠크 앰프 사운드로 맞아요. 변한 듯한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맞습니다. 이 트윈 리버브 자체도 리슈된 모델이긴 하지만은 워낙 이 양질의 사운드를 들려주는 앰프이긴 한데 거기에 이 게르마늄 부스트를 더했더니 은총 씨 말대로 저희가 이제 시중에서 국내에서는 좀 구하기 어려운 부티크 앰프의 사운드가 바로 연출이 된다는 게 참 놀라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운드를 좀 더 들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클린 사운드 한 번 더. 네. 좋습니다.
제가 투락 앰프를 실제로 가지고 있거든요. 네. 투락 사운드가 나는 맞습니다. 느낌이 있어요 느낌 지금.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게 말로 설명이 되게 어려운 게 코어 주변에 뭐가 이렇게 예를 들면은 요런 선이 하나 있는데 이거 키는 순간 갑자기 여기서 오돌토돌한 돌기들이 탁 갑자기 돋아나서 그 그냥 심플한 선이었던 것에 이 가지가 생기면서 풍성해지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 정말 좀, 잘 표현을 해 주셨어요. 좀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미세한 변화인데 누가 들어도 느껴지고 일단은 실제로 연주하는 사람이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고 공간이 넓어졌다라는 약간 상상을 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나의 기타에 뭔가 되게 좋은 물감을 더 칠해져서 훨씬 더 좀 좋은 소리가 나는. 근데 이 단순하게 좋다라는 게 뭐 커졌다, 작아졌다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걸 참 말로 설명하기가 어려운데 어쨌든 그 이 단순한 선에 가지가 좀 더 많이 늘어나서 이게 더 풍성해지는 듯한 느낌을 받는데 와 이게 근데 말로 설명하기가 어렵죠. 좀 어렵네요.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저도 이 다양한 부스트들을 만나봤지만 이런 느낌의 부스트는 처음이기 때문에 더 설명하기 어려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다른 페달들과 한번 저희가 궁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시게즈 단독입니다. 좋습니다. 저는 이 클린 사운드에서의 변화도 놀랍지만 이런 드라이브류와 물려서 사용을 했을 때 이 변화가 어떻게 보면 시청자분들께 좀 더 직관적으로 전달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래 이 시게즈 특유의 이 멋있는 사운드도 있지만 이 게르마니 부스트와 맞물리면서 네. 진짜 고급진 오버드라이브, 크리미한 느낌의 오버드라이브 사운드로 변화가 되면서 이 볼륨이 부스트가 되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디스토션이랑 한번 물려서 네. 레드락스 단독입니다. 좋습니다. 레드락스 아주 JTM 사고가 돼버리는데 이런 느낌이 강해요. 단순하게 이제 부스트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단순하게 부스트 페달이 아니라 이 프리로
사용을 하면 약간 이런 느낌도 듭니다. 이 게르마늄 부스트를 항상 켜놓고 연주를 하다가 이 환경이 달라져서 이 페달 없이 연주를 하게 될 때 굉장히 뭐랄까 이 약간 발가벗은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이 진짜로 음악적으로 사운드를 꾸며주고 있기 때문에 이 요거는 진짜로 제가 봤을 때는 호불호가 많이 안 갈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누구나 이 고민을 하면서 만들었던 톤 자체를 이 단순하게 볼륨 노브를 조절하고 풋스위치를 밟는 순간 완성을 해주는 페달이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매력적이다라고 평가를 할 수밖에 네. 없네요. 이번에는 프리즘 부스터 사운드에다가 한번 네.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벤슨의 부스터를 좀 더 부스터 해볼게요. 네. 꺼볼까요? 일부러 지금 프리즘 부스터는 볼륨 좀 일부러 작게 잡아놓긴 네. 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부스팅 될까봐. 그럼 이제 프리즘 부스터 좀 많이 올려볼게요. 여기에서 건우가 살짝 당황했는데 다시 프리즘을 살짝만 낮추고요. 저희가 이 벤슨의 제품들을 만날 때마다 그 감동하고 극찬했었던 그 질감 자체가 이 게르마늄 부스트에도 잘 살아나는 것 같아서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고요. 이 무엇보다 참 이런 게 이 벤슨의 매력이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이제 크리미해지면서도 이 앰프 진공관 앰프 특유의 글래시한 사운드를 절대 놓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진공관 사운드를 좋아하는 연주자들 같은 경우에 이 벤슨 드라이브 페달 류들을 정말 싫어할 수 없을 정도로 멋진 사운드를 연출하지 않습니까? 그런 느낌들이 고스란히 게르마늄 부스트에도 적용이 됐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약간 착색감 있는 다른 부스트들 같은 경우는 호불호가 분명히 갈리겠지만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약간 착색감이라는 느낌보다는 이 자체 소스 자체에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굉장히 이 멋진 이 뭐 양념까지는 아니고 뭔가 이렇게 질감 자체를 좀 고급스럽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절대 호불호가 갈리지 않고 어떤 연주자든 한번 사운드를 들으면 그 매력에서 빠져나올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가져봅니다. 그 이 벤슨이 추구하는 게 뭘까에 대해서 사실 한번 좀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이 벤슨이 추구하는 것에 대해서 얘네들이 사실 뭐
벤슨 프리앰프만 봤을 때 그때 기억을 떠올려서 그냥 생각을 해보면 아 그냥 앰프 사운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브랜드구나. 왜냐하면 앰프를 만드는 회사기 때문에 그냥 그 정도까지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것 같아. 이 페달로 이제 그 앰프를 만들던 거에서 페달로 확장을 했죠, 작게. 근데 이 친구들이 원하는 컨셉을 이제 좀 알겠어요. 그 어떻게 설명하면 가장 좋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잘 만들어진 그런 고급 요리에 마지막 향신료 한 방울을 딱 떨어뜨리면서 완성이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벤슨이 그런 걸 추구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네도 어차피 좋은 앰프 뭐 좋은 기타 다 쓸 거 아니야. 어? 근데 거기에 얘를 한번 얹음으로써 이제 마지막으로 완성시켜. 그러면 너의 기타 소리는 훨씬 더 풍부해질 거야 라는 말을 하고 싶어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코어적인 것도 굉장히 단단한데 코어적인 걸 넘어 이제 배제하더라도 이런 지금 부스터 같은 경우가 지금 가지고 있는 포지션을 봐도 아 이게 있고 없고의 차이가 너무 극명하게 드러나는 페달이어서 이런 사운드 컨셉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거는 놓쳐서는 안 되는 페달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디자인도 그렇고요. 여러모로 역시나 벤슨이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갖게 한 시간이었습니다. 은총 씨 먼저 벤슨 게르마늄 부스트에 대한 한줄평을 주신다면? 네. 한줄평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똑같은 말인데요. 팬더 앰프가 투락으로 이렇게 드릴게요. 팬더 앰프를 저희가 지금 실제로 직접 쓰고 있는데 이 벤슨 부스터를 물리는 순간 투락 앰프 사운드가 난다 라는 느낌을 실제로 받고 있습니다. 제가 투락 스튜디오 3호라는 모델을 가지고 있는데 정말 좋아하는 앰프거든요. 정말 좋아. 실제로 하이엔드 앰프잖아요. 근데 이 팬더 앰프 훨씬 더 고급진 소리가 나고 심지어 이 저희가 시연용으로 쓰는 이 이미 단종된 이 모델의 이 팬더 스탠다드 기타도 훨씬 더 되게 고급스러운 기타로 들려진다라는 건 좀 다른 이야기인 것 같아요. 확실히. 그렇습니다. 저는 한줄평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체인저. 이 뭐 브랜드도 있지 않습니까? 게임 체인저 네. 오디오라고. 이 실제로 이 사운드를 연주자들이 자신의 톤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고민을 많이 하는데 어떻게 하면 저 연주자들, 그러니까 프로 뮤지션들 혹은 이 전설적인 기타리스트의 사운드를 어떻게 하면 재현할 수 있을까 하면서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하는데 그런 고민들을 어떻게 보면 가장 쉽게 풀 수 있는 해결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은총 씨가 잘 정리를 해주셨지만 어떤 악기, 어떤 이펙터, 어떤 앰프와 물려도 굉장히 멋있는 사운드로 변화시켜주는 멋진, 특이한 부스트였다라고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점수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네. 하나, 둘, 셋! 10점, 10점! 네. 네, 이거는 만점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네. 라고 최고네요, 정말. 정말 최고입니다. 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후에 이번 주에 이제 촬영을 진행하면서 벤슨 특집, 마침 게르마늄 퍼즈도 다시 입고가 됐기 때문에 벤슨 특집을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편도 많은 기대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벤슨의 이 철학, 그리고 사운드가 고스란히 담겨있는 리뷰가 될 예정이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리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다른 이펙터를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약속드리고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을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